초아님한테 보냈어요. 아! 초아님한테 보냈다. 오, 나 소름 돋았어. 너무 감동이야. 네. 초아님한테 보냈어요. 아! 초아님한테 보냈다. 오, 나 소름 돋았어. 너무 감동이야. 네. 진짜 용우 형. 진짜 용우는 다르다. 그러니까 초아님한테 보냈어요. 지원님은 너무 매력 있으시고 더 알아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초아님과 교감했던 순간들이 지원님보다 더 많게 느껴졌어요. 저는 천년 앞에 제가 빌려드릴게요. 근데 저한테는 되게 신기했던 날인 것 같아요. 약간 관성적이라고 해야 되나? 초아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그냥 나왔지만은 제가 그날에서야 오늘 당신을 설레게 한 사람이 누구였냐는 그 메시지를 고민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. 오늘이잖아요. 오늘은 초아님을 한 번도 못 뵙고 오늘은 지원님과만 시간을 보냈으니까 거기서 조금의 충돌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뭔가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